최근 대구 유흥업소를 다녀온 남성들 사이에서 성병인 헤르페스 2형이 확산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역 내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헤르페스 2형에 걸렸다는 대구 남성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저 인생 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성병 확진 판정 사진과 함께 8월 초쯤에 업소 다녀왔고 좁쌀만한 뾰루지만 여러 개 나서 검사하고 왔다. 오늘 검사 결과 보고 왔고 걸렸다. 인생 망했습니다. 진짜 죽고 싶습니다. 라고 털어놨습니다. 첨부된 사진을 보면 파저티브, 즉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검 후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. 헬페 2형 확진 떴습니다. 헬페 확진임 등의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대구에 거주 중이라는 또 다른 네티즌은 헤르페스 2형 걸린 거 얘기했고 주말 내내 빌어도 안 된다더라,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 맞음이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. 헤르페스 2형은 성매개 감염병, 즉 성병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흔하게 발병하는데요. 대부분 성관계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전염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. 특히 물집 증상이 발현된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옮길 수 있고 한 번 걸리면 몸 안에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하게 됩니다. 업소와 관련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다른 네티즌은 대구 사는 앤데 얼마 전에 헤르페스 2형 걸려서 무릎 꿇고 이실직고 했는데 결국 파고 미혼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만 억지로 몇 번 끌려갔는데라며 전하기도 했습니다. 다른 게시글에는 아니길 바랐는데 결과 눈으로 확인하니 눈물이 난다며 성병 검사 결과를 인증하기도 했으며 친구 3명과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네티즌은 다 함께 성병 확진을 받은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네티즌들은 성매매하는 사람 왜 이리 많냐,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또 하는 사람은 계속함, 성매매 안 하는 사람까지 피해보게 되니 문제,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